예, 이제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목회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본질, 목회 본질에 저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운동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가라, 네, 그렇게 또 세우고 하는 것처럼,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해오던 거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의 중요성, 과거에 그 오카노 목사님도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또 교회가 자라갈수록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다,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,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건 사실 한 영혼,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것을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많이 또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자,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재생산하도록 하면 교회가 건강한 체질이 되고, 건강한 체질이 돼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자, 이런 취지로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그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? 예, 앞으로는 이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경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, 예, 예, 예. 또 그러고 이제 국내만 할 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또 하신다는 그렇죠.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, 네. 이제 국내보다도 국제에 더 포커스가 뭐 주는 거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인터내셔널적인 측면에서 네, 네. 그 부분에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지금 사실 이 멘토링은 이제 저는 국내에서 시작을 했고 국내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오고 강의도 했는데 점차 그 외국에 또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서 매년 한 4번 내지 5번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, 그런 나라들의 이제 이 멘토링 사역을 해왔습니다. 근데 근래 이제 코로나 때는 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현지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렸으니까 외국에 그대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도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. 특히 그 양육과 훈련 재생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특히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약하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좀 부족한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